안녕하세요, 더스턴입니다. 일단 지금 다른 거 제쳐두고 현재 벌써 프리시즌 아무리 실험을 한다곤 하지만 문제가 많습니다. 빠르게 하나하나 문제점과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이유에 대해 말해볼까 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설명만으로 봤을 때는 사기였는데 실상적으로 사용하고 보니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이 정도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조금 지나니 문제가 보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엔진기를 방어하는 용도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스킬 딜에는 반응을 안 한다는 겁니다. 내가 드론이나 해방, 애군 같은 걸 맞더라도 반응하지 않고 회복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운 문제로 16초 쿨사이에 맞는 건 게임 특성상 그럴 수 있지만 스킬 딜에도 반응을 하게 설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형편성이죠. 탄환 보급처럼 있는 친구가 누구입니까? 바로 활 보급이죠. 옛날에도 총과 활이 장전이 안 돼 있는 상태로 있었을 때 총이 먼저 장전이 다 돼 있는 상태로 나오는 패치가 있었고 좀 이따 활도 같은 패치를 받았지만 이번 패치는 누가 봐도 신캐 밀어주기였죠. 아마 예상으로는 활도 비슷하게 내줄 겁니다. 아니라면 개발진 내에 활 혐오자가 있던가요? 취지는 좋습니다. 내가 무기가 마이너스이면 아 이제 슬슬 반파가 날 타이밍이니 맞춰서 준비를 하면 되거든요. 문제는 반파 보정처럼 이것도 각 구간마다 보정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는 겁니다. 그냥 만들고 휘두르는데 운이 안 좋으면 마이너스2가 박히고 시작하는 거예요. 타이밍도 안 맞고 무기가 그냥 전체적으로 딜 하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 좀 만들 거면 제대로 만들어야지. 다른 전설 무기는 마이너스가 없는 걸 받았지만 원래 마이너스가 안 붙어야 하는 에큐 무기는 왜 마이너스가 붙고 플러스 효과를 일시적으로 삭제한 건 상관이 없는데 다인슬레이브 추가 피해는 왜 그대로 떠서 역대급 똥망 무기가 탄생하는지. 네 번째는 그 녀석인데 그 녀석은 할 말이 너무 많아서 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내일쯤 올라올 거예요. 2부에서 계속됩니다.